비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묻는 시민들 앞에 1.1획도 변화 없이 진보 정당의 당위성만을 되풀이하는 모습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을 향한 시선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IMF 극복되고 경제 엄청 좋아졌다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서 삼겹살 구워먹으면 고기가 시큼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정의당은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진보정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10석 차지했어요. 두 자릿수 의석으로 3당이 된 이후에 최근에 최대 위기에 몰렸다 이런 평가 많이 듣습니다.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제목을 너무 세게 달았나 싶기도 한데 존립 위기의 정의당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네, 뭐 그런 만큼의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어떤 면에서 이런 위기가 왔다고 좀 평가하세요? 의원님.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누적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진보정당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많지 않은 의석이지만 국민들의 선택을 계속 받았던 건 기존 정치에 없던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사회의 그 다양한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또 그들이 같은 이제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왔던 정당인데 국민들이 어느 순간부터 기성정당하고 정의당하고 차별성을 못 찾겠다 이런 느낌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조국 사태 당시에 정의당이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얘기해왔던 가치나 원칙에 비해서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동의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거셌고 그로 인해서 뭐 당대표가 당시에 사과도 하고 당 안팎으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이게 이 선거제도 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이 있었는데 당시 위성정당으로 그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어요. 네. 또 그에 대해서 정의당에 대한 일정한 어떤 뭐 보상, 동정 그런 의미로서 9.3%의 정당 득표율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였고 진보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좀 증명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 지난 대선에 이어서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고 그간에 누적된 문제가 뭔지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차차 좀 짚어보기로 하고 자 최근 선거 결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결과를 보시면은요. 정의당의 경우에는 총 이제 당선된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 숫자 합치면 이제 9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이제 2018년 지방선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때 이제 37명, 총원 37명의 이제 지방의원들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네. 상당히 줄어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좀 진보정당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이제 정의당하고 또 별개의 이제 진보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존재하는데 그 진보당보다도 이제 적은 어떤 당선자 숫자를 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위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대선 표를 보더라도 저 앞에 보시는 15대 대선이라는 게 97년도에 이제 권영길 당시에 국민승리 21 후보가 출마했을 때 그때 이제 득표거든요. 그리고 16대 때, 17대 때까지 권영길 후보가 계속 이제 출마를 해서 이 정도 득표를 했는데 19대 때 이른바 이제 그 탄핵 이후에 치러진 네. 대선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출마를 해서 6.2% 거의 이제 200만 표 정도의 진보정당 역사에서 가장 이제 많은 득표를 당의 대선으로서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20대 대선에서는 2.3%로 또 이 대선에서의 득표도 상당히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봐도 그렇고 지방선거 결과를 봐도 그렇고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태면은 2022년 총선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이죠. 네. 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장을 네. 필두로 한 비대위 체제를 꾸리고 있는데 비대위원은 아직 다 선임이 안 된 상태죠? 지금 선임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지난 일요일 날 당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두 가지 안을 놓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하나는 9월 달에 예정돼 있던 당직선거를 그대로 치르되
9월까지 당직 선거를 준비하고 또 당의 쇄신의 논점을 좀 만들 그런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안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예 외부 인사까지를 고려한 전권을 갖는 혁신 비대위를 구성하자,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전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은주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가 활동에 들어갔고, 지금 비대위원들을 선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비대위원은 당내 인사를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될까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9월 당직선거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에 당직선거를 준비하고 이제 관리하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당 외부 인사까지 포함하기에는 좀 위상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의 뭐 시도당위원장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또 안타깝게 낙선한 이런 후보들이라든지 그렇게 다양한 어떤 분들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당 안팎에서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네, 그런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당원들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원내 정당이지만 작은 정당이고 가장 많은 권력 자원을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고 네. 또 정치적 책임의 크기도 크다 보니까 당이 이 정도로 존립의 위기에 내몰린 상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물론 이제 당 대표단이 물러났습니다만 당 대표단 못지않게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도 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스스로 뭐 물러나지 않는 이상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거니와 또 이게 이제 이 책임론을 따진다 하더라도 특정인 뭐 특정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당내 누적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총체적 결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람으로 국한지어서 책임을 지우는 게 맞는 방식인가 이런 반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처음 소개해드릴 때 2004년 17대 총선에서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했죠. 10석. 그때 제가 그 당 상황실에 개표 상황 같이 지켜봤던 기억이 지금 눈에 선한데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역사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뭐 진보정당의 역사라는 게 사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뭐 해방 직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56년 진보당까지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네. 최근에 어쨌든 진보정당의 정치적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2000년에 창당된 99년 2000년도에 창당된 민주노동당에서 생성된 동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상당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석의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포함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이제 당선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제 진보정당의 원내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런데 당내 여러 가지 갈등하고 당의 노선을 둘러싸고 좀 큰 어떤 좀 의견 차가 있어서 당시에 진보신당이 이제 2008년에 민주노동당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 진보신당을 이끌었던 지도자 두 명이 노회찬, 심상정 두 의원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또 야권 연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국민참여당이라는 걸 창당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참여당하고 진보신당에 이제 진보신당을 나와서 뭔가 더 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던 민주노동당하고 이 세 정당이 힘을 합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합진보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처음에는 이렇게 합치고 나서 당시에 이제 지금의 이제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를 통해서 또 상당한 성과를 또 올렸습니다. 13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이제 얻었는데 문제는 통합진보당에서 이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할 때 부정경선이 있었다라는 어떤 논란이 있어서 이게 또 정파 간의 갈등 이런 것들로 번지면서 결국 통합진보당이 또 이제 분당이 되는 상황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에서 떨어져 나온 정당이 당시에는 진보정의당, 지금은 이름을 정의당으로 바꾼 이 오늘의 정의당이 되는 것이고요. 남아있는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 때 이른바 이제 정당 해산 심판을 당하면서 좀 해산이 되는 상황이 되고 이때 정당이 해산됐을 때 남아있던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새롭게 진보정당을 만든 게 앞서 말씀드린 진보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한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까지 상황이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거 뭐 하나하나 짚자면 끝이 없을 텐데요. 저희 영상을 보고 아예 이야기를 나누시죠. 진보정당들이 한국 정치사에 어떤 흔적 남겼는지 저희 영상 준비했습니다. 대표단이 국가를 비는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위원회가 속게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상정 의장을 중심으로 저희 세 사람의 의장단이 힘을 모아서 꼭 당을 일단 살려내야 되겠다.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황당하다 한마디로. 이건 국정원의 날조 조작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영광의 시간도 있었고 치욕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2004년에 열석을 얻었고 2014년 꼭 10년 만에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까지 받아들었고 그리고 또 흘러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이 기억하시기에 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달까요? 국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순간은 언제였다고 좀 기억하세요? 아무래도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첫 원내 진출을 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진보정치라는 그런 개념조차 굉장히 생소하던 시절에 어쨌든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등장해서 기존의 국회 내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람들, 기존의 국회 내에서 볼 수 없었던 목소리, 볼 수 없었던 의제들 이걸 제시하면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정치 희망 같은 것들을 드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창당해서 이제 의석은 10석이었지만은 한때 지지율이 20% 가까이 나오고 일종의 이제 제3정당으로서 새로운 대안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뒤에 이어진 당내 어떤 갈등과 또 분열과 그로 인한 분당과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사실은 통합진보당으로 다시 한번 이게 부활의 계기를 맞았는데 또 당내 문제로 인해서 통합진보당이 분당되면서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반복이 되고 또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게 아닌가 싶고 정의당을 저희가 2012년도에 창당을 했습니다. 꼭 올해로 10년인데요. 네. 그동안에 저는 뭐 여러 번 국민들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기회를 정의당이 얼마나 충분히 살렸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깊게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대선 직후에 있었던 검수완박 국면에서 지난 조국 사태와 별 다를 바 없이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의당을 그동안에 지지하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진보정당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또 한 번 많은 실망을 하게 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평론가님 보실 때는 이렇게 진보정당 이 활동이 좀 쇠퇴로 접어들게 된 결정적 장면을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뭐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통합진보당이 이제 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문제로 이렇게 좀 갈등을 빚으면서 그게 전 국민들에게 이제 일종의 생중계되다시피 했었거든요. 2012년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안 좋아졌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갈등이 이제 하나의 축이었던 지금 이 통합진보당을 나와서 정의당을 이제 꾸린 분들도 있지만 통합진보당에 남은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셌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진보정당의 어떤 이미지의 추락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 이제 앞서 보신 이제 이석기 당시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된 어떤 이미지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래도 정의당이 새로 어쨌든 만들어지고 출범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갖는 기대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이전에 통합진보당이 사실 잘 보여주지 못했던 이 어떤 뭐 북한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뭐 당내 민주주의 어떤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민생이라든가 그리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정의당이 이제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문제라든가 선거법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국면에서 사실 본연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최근까지는 뼈아픈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국 전 장관은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비판적인 분들이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이 했던 행위들은 기득권이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자기 자식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연장선으로 비추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될 정의당이 왜 명확히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 당시에 이제 심상정 대표라든가 이제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더 큰 개혁을 위해서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장관직 임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과 좀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어떤 판단이 필요했다. 일종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다라는 건데
그 더 큰 개혁이라는 게 뭐였냐면 그게 이제 선거법 개정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또 정의당이 추진한다고 할 때는 아마도 선거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는 또 정의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얘기가 결합이 되면서 조국 전 장관 사건처럼 뭔가 기득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거법 개정에는 적극적이구나. 이런 태도이구나, 이런 인식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답을 하고 어떤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됐지만 그 계기를 또 못 만든 거죠, 이후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국면이 선거법 개정 국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태도, 이 국면이 최근까지는 가장 큰 아픈 기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2006년회 1심회 사건이 있었고 민주노동당 당직자, 일부 당직자들이 북측에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뒤로 종북 프레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기도 했죠. 그런 상황이 있다가 결국엔 정당 해산까지 가는 내란 음모 사건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정치개혁이라는 제도적 개선은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의당의 정의가 없다거나 민주당 이중대라거나 이런 게 아마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아픈 지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역사는 또 진보정당의 활동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2004년도에 진보정당이 원내에 첫 입성을 하게 될 수 있었던 배경도 1인 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구에서의 한계를 뚫고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서 네. 원내 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선거제도가 지나치게 이 승자 독식 구조로 돼 있고 그 승자 독식 구조에 편승해서 결국에는 양당이 독점하는 이런 정치가 되다 보니까 국회가 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위성정당 사태로 무산이 됐어요. 정의당이 그 선거제도 개혁을 앞에 두고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양당이 동의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면 이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는 건데 선의에 기대야 되는 거죠. 네, 민주당은 어쨌든 초기에는 이 선거제도 개혁에 같이 보조를 맞췄고 발을 맞춰왔지만 민주당도 나중에 가서 원칙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 시점에 바로 조국 전 장관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현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길게 보면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앞서 우리 김민하 평론가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파장이 지금까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것은 사실 뭐 정의당이 늘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들었던 게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 아픈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또 때로는 대립도 많이 했고 그러나 결정적 국면에서 그게 바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나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 사태와 같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 민주당의 어떤 이 정치 방향, 정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국면에서 하필이면 민주당의 동조화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 이중대 프레임의 낙인이 훨씬 더 짙어지고 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4년 그때도 제가 정치부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 돌아보면 민주노동당에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네. 이런 굉장히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지지를 받은 측면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보여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2004년에서 사실은 2002년, 2003년 이렇게 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민생의제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2005년, 6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도 사실은 이중대 논란이 있었어요. 민주노동당 내에. 그래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이런 개혁 의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법 등 그렇죠. 4대 그때 4대 개혁입법을 네.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민주노동당도 같은 개혁을 어쨌든 추진하는 같은 그런 정치적 지향을 가진 측면이 있으니까 좀 발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또 당내에서는 좀 그래도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민생개혁 의제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야 된다. 이게 사실 당내 갈등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기대, 양당 체제가 너무 강화돼가지고 이 제3당에 해당하는 어떤 진보정당이 커져야 된다라는 당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당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뭐 표면화되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진 않았지만 결국은 그런 잠복된 갈등이 2008년 분당까지 이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개혁 의제를 뭔가 문재인 정권을 추진을 하니까 이런 개혁 말고 우리는 또 다른 개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정치적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요. 정의당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민생개혁 의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심상정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이제 뭐 살찐 고양이 법이라든가, 그래서 이 좀 이제 이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뭐 회장님 같은 분들은 뭐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든지, 또는 뭐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제 노동권을 보장하자든지 이런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좀 이미 정해져 있는 프레임들, 개혁이라는 것이 있고 그 개혁을 추진하는 중심적인 어떤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고, 그것을 정의당은 뭔가 뒷받침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구도 아닌가라는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춰지기로는 민생개혁 의제나 이런 것들을 정의당이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구나, 이런 평가가 남은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 아니었냐? 그런 면이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동시에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또 하나의 민주당, 작은 민주당 내지는 짠맛 나는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과는 다른, 전혀 그 다른 철학과 원리와 또 그런 비전에 기반한 그런 의제와 정책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기능이 좀 멈춘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민주당보다 조금 농도 짙은 정책 혹은 뭐 양적 경쟁 이런 데서 차별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 대선 앞두고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라든지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또 다양성과 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새로운 의제들을 꺼내들긴 했으나 그게 구체화되지 못했던 거죠. 국민들한테 다가갈 만큼. 그리고 어떤 실행력을 보이지 못하고 그냥 의제를 던지듯이 제시하다 보니까 역시 정의당은 실행을 할 수 없는 정당이구나. 결국 실행은 실행력을 갖고 있는 큰 정당들이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마저 좀 준 것 같고,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과 어떻게 다른 정당으로서의 일관된 그런 전망을 만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전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났는데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했어요. 그리고 적은 득표지만 어쨌든 끝까지 완주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당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인데, 그 뒤에 있었던 거의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또다시 민주당과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대체 정의당은 정체가 뭐냐, 이런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책이나 방향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사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초반에 권영길 대표를 비롯한 대선에도 뭐 여러 차례 세 차례나 출마를 했었고 이런 좀 거물급 지도자가 있었고, 2세대라면 이제 심상정 의원 그리고 노회찬 의원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잘 안 보인다. 왜 인물을 키워내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하고 성찰해 볼 대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전 대표님이나 또 심상정, 노회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어떤 진보정당의 저는 얼굴인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를 원활하게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재생산, 세대교체, 여기에 우리가 좀 민감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뒤로도 의석을 계속 배출하고 의원들이 나왔지만, 의원들이 비례대표로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하고 나서 지역구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이 한계가 반복됨으로써 사실은 심상정, 노회찬의 준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비례대표가 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여전히 못할까요? 뭐 이제 제3정당으로서 한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이제 이 비례대표가 결국에는 진보정당의 권력 자원을 재생산하는 유력한 통로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지역에서도 어떤 이제 돌파구를 만들어내서 지역에서 당선되는 그런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지난 2018년 선거 때 37명의 공직자를 저희가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계속 성장해서, 즉 뭐 초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재선, 삼선에서 도의원도 되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누적된 성장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초에서 광역으로.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단절이 일어나고, 저는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쌓여서 심상정, 노회찬 이후의 리더십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아까 그 지방선거 결과 이야기하면서 정의당과 진보당의 결과가 좀 비교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뭐 평가를 하자면 여러 가지 대목이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대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제대로 정의당이 한 타임씩 계속 늦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연관돼 있는 문제라고 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심상정 노회찬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면서만 생겼느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 이전에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운동에서 자기 영역을 확실히 갖고 있는 그런 활동을 아주 옛날에 이제 계속 해왔던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금속노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죠. 그렇죠. 그리고 노회찬 전 의원도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굉장히 장기간 했던 그러면서 싸워왔던 이 시민사회 운동에서의 나름대로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권영길 이 전 대표를 뒤있는 차세대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이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정의당이 처한 어떤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심상정 노회찬 이 두 리더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자양분이 될 만한 공간을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고 그걸 새롭게 확보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제 리더십의 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 진보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떤 단절을 지금 겪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통합진보당이 해산됐고 그렇죠. 정당에서는 굉장히 큰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에 휘말리면서 정치적인 생명이 완전히 이제 끊기는 거 아니냐 이 어떤 지금의 진보당을 이루고 있는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건데 의외로 어떤 뭐 노동조합과의 공동 활동이라든가 또 지역에서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굉장히 끈기 있게 해나간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의 일부 성과로 나타난 건데 다만 이런 모델을 지금 이제 정의당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진단을 해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은 그동안 어쨌든 원내 전략에 많이 집중을 해온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당의 구조나 이런 것들도 뭐 이 진보당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냐 그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이 다른 정당이 하는 전략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최소한 거기서 시사점을 얻을 필요는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제대로 이제 된 합의나 이런 것들은 지금 되지 않고 의견이 분분한 백가쟁명인 상태로 보이는 것인데 그런 좀 다른 데서 어떤 성공 모델을 참고해서 새로 갈 길을 좀 합의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지난번에 왜 그 비례대표 그 순번을 매기는 것도 당내 선거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컸잖아요, 사실. 네. 순번을 이렇게 줘도 되느냐. 네. 그게 이제 뭐 청년 정치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청년 당사자들을 좀 앞순번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당내 득표순대로 비례대표 순번이 정해진 게 아니고 당내에서는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할당제에 밀려서 당내 다 득표한 분들이 뒷번호로 밀리고 그런 분들이 또 진보정당에서 오래 어떻게 보면은 활동을 하면서 기초를 쌓아왔던 분들이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대목도 이번에 이제 혁신위를 거치면서 또 다음번 당직선거를 거치면서 아마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 늘 이게 이제 진보정당이 한정된 권력 자원을 배출해내는 통로가 이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그걸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쟁이 과연 당을 훨씬 더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쟁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재살 깎아먹기 하듯이 이렇게 소모적인 경쟁이었는지 이 대목에 대해서도 좀 되돌아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진보정당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국민들은 상당 부분 이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이 왜 필요한지 이런 활동이 우리 정치에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세요? 현웅관님은? 저는 이제 진보정당은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러한 이제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런 이제 격언도 있는데 뭐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쨌든 이제 보수 정치의 어떤 그런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컸던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지금의 민주당이 많이 이제 좀 몸집을 불렸고 정치적인 공간을 확대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양당 체제에 좀 이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를 그동안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두 당이 각각의 어떤 경쟁을 하고 서로 생산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사례도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양당이 서로의 어떤 기득권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적대적 공생관계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이제 다른 정당, 제3의 정당이 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당위가 있는 건데 이 커가야 되는 제3정당이 누구를 대변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3정당이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양당 체제가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거 할 수 있는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냐 이런 평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평가에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당 내에 계시니까 네. 어떤 부분에 좀 힘을 많이 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합니까?
일단은 지난 과정을 저는 깊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늘 혁신이 비대 이런 걸 만들어서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 당원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별다리 거기에 반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보 정치를 한다는 정체성 빼놓고는 처음부터 다 재점검하고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대한민국에서 앞서 김민하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양당 정치로 대변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이제 대선과 같은 큰 선거를 전후로 해서 늘 제3지대가 생겨났다 사라졌다 이게 반복됐거든요. 그걸 20년 동안 일관되게 이어오고 있는 게 지금 유일하게 전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굉장히 큰 고비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또 굉장히 큰 성찰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적하고 국민들이 진보정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뭔지 그리고 어떤 기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과감없이 듣고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은주 비대위원장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